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드스낵 TV. 12kg 나온 건 나뿐이 없대요 지금 원염에서. 아 그랬네. 몇 킬로 나왔다고요? 12kg요. 아 수박이. 네. 봄 수박이 봄에 출하되는 수박이 12kg. 보통 아무리 커도 9kg 그 정도밖에 안 내는데 대부분 뭐 4, 5kg, 네. 5, 6kg 뭐 그 정도. 네. 근데 12kg 짜리가 거의 다 나왔다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. 사장님 소득이 더 높겠네요. 그래 이제 아니 가격 일단 조금 높을 거 아니에요. 네. 네. 작은 것보다는. 네. 작은 것보다는 그럼 같은 평수 내에서 소득은 높아지거든요. 네. 당연히. 네. 그러면은 모두싹 쓰므로 인해서 이점이 많네요. 그러면 소득도 그러지. 높아지고 네. 농약도 네. 덜 쓰고. 네. 나는 PLS 뭐 걱정 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왜요? 네? 농약을 안 쓰는데. 농약을 안 쓰는데요. 농약. 이게 모두싹 쓰면은 그 농약 대체 네.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. 네. 당연히 작물도 네. 좋아지고. 네. 야들도 몸살 않고 더 좋아지고. 좋아지고. 그 사용하기 전에는 그러면 농약을 많이 쓰셨어요? 옛날에 예전에는 많이 썼죠. 농약 많이 뭐 썼죠. 일주일에 한 번씩 썼죠. 뭐 살균제하고 네. 살충제하고 네. 섞어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네. 번씩. 네. 그러면 그것도 뭐 막 갖다 부었지요. 막 열 몇 번씩 했겠네요. 네. 앉았기에. 네. 그러면 이제 그런 수고스러움이 싹 없어졌네. 네.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일도 편하고. 더 편하고 쉬우고 돈은 어떻게 돼요? 돈은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? 적게 들어가죠. 네. 이게 농약보다 적게 네. 들어가면서 농약 효과 이상으로 네. 나오고 생육도 좋고 네.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이불 때는 네. 농약 값이 얼마나 드셨어요? 농약 그런 게 한 번 할 때 몇십만 원 들어가죠. 몇십만 원 네. 최하 한 15만 원 내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가죠. 한 번에 일주일에 그러면 일주일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가면 네. 그 저 네 번만 준 저 다섯 번만 준다고도 네 번 다섯 번 주면은 얼마예요? 네. 거의 100만 원 70,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나오네. 네. 그것은 농약값은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지만 또 몇 달 작기가 지금 네 몇 달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? 더 들어가. 3개월이 뭐 3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. 그렇게 들어가죠.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나요? 인건비. 농약 하려면 집에서 이제 잡아주겠지. 우리 사모님이 줄 잡고 이렇게 하시. 그럴 일이 없죠. 이제 줄 잡고 뭐 이렇게 네. 농약 할 일이. 얘가 몇 평이에요? 네? 몇 평이야? 한 동이? 200평. 200평이요? 네. 여기서 수박이 몇 개가 나와요, 보통? 평균 500개. 좋은 거. 아, 좋은 거 500개? 심긴 530개 심는데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수정도 안 되는 놈도 있고 그런 게 500개 다 뽑으면 돼. 또 구별하지 또 붙였지, 이거. 이제 쭉 가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돌려요. 이렇게 네.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찍어. 여기서 수정을 여기서. 수박은 어디쯤 열려요? 여기에 열려요. 아 이게 줄이 쭉 갔다가? 예, 네, 한 선은 가고 한 선은 이렇게 와요. 갔다 다시 오라고요? 예. 네. 갔다 돌아오면 네. 그쯤에 수박이 열린다. 예, 네, 여기서요. 4월 27일 날 심었거든요. 4월 27일 날 심어가지고 5월 9일이니까 13일 됐네요. 13일 됐는데 네. 그 전이 심고 나서 3일 있다가 모든 싹을 썼어요. 그래가지고 물을 정시하고 나서 네. 3일 후에 네. 그 모두 싹을 관주 처리했다. 네. 쉽게 말해서 네. 3일 후에 여기다가 또랑물을 댔죠. 네. 네. 고랬다 물을 대고서 바가지로 퍼서 네. 일일이 관주를 해줬다는 네.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후에 예, 네. 이 호수로 네, 네. 이 점적 호수로 네. 넣었어요. 아, 점적 호수로 일주일 있다가 네. 다시 한번 넣었어요. 다시 관주해줬다. 근데 네. 이게 사장님, 네. 한동의 양이 네. 모두싹 양이 얼마큼 들어갔습니까? 한동에요? 네. 한동에 그런 게 모든 싹 반통. 반통. 네. 아, 그러면 1kg 들어갔네요. 네. 2kg 짜리니까. 네.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동에 1kg씩.
그러면은 두 번 하면 2kg가 들어가네요. 한 병이 들어갔네요. 두 번. 그러면 지금까지 총 정식헌 후에 관주로 2kg 한 병 들어갔네요. 지금 현재. 아, 그러네요.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대가 터지는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. 이 대가. 근데 이게 지금 치료가 됐어요. 아, 그냥 빨간게 점 찍었잖아요. 이게 지금 딱쟁이가 졌더라고요. 아, 피부가 여기도. 예, 예, 그렇지. 상처 났을 때 딱쟁이잖아요. 났으면서. 그런 증상이. 연면 시비를 안 했는데도 관주만 했는데도 치료가 되더라. 아, 그렇구나. 났으니까 이제 딱쟁이가 이렇게. 딱쟁이가. 여기도 여기도. 예, 이것을 연면 시비 하고 관주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, 그것도 딱쟁이가 된 거다. 여기도 그렇고. 심했었다니까요. 아, 많이 나오네요. 예. 많이 나오네요. 이게 거의 여기 포기마다 다, 다 있네. 다 있었는데 그걸 쓰니까 팍 멈춰 버렸잖아요. 아, 지금. 그러니까 이렇게. 수분이 많으면 터져 버리거든요. 근데 그걸 주니까 이게 치료가 되더라고요. 줄기가 쪼개졌는데 그것이 안 물어가지고 치료가 지금 됐다. 농약을 그렇게 예전에 뭐 쉽게 말해서 5번, 6번 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? 그래요. 아, 그래요? 여기 농사질 저기 모든 싹이 늦게 와서 그러는데 첫 번이만 약을 쓰고 그 다음은 모든 싹을 썼거든요. 근데 지금은 외양군이 친환경이라 잔류 검사 나왔다는 이거 그 PLS 때문에 잔류용치 걱정했거든요. 그러면은 농약 썼을 때보다 모두싹을 썼을 때 더 뭐 이점 있어요? 무슨 외운 거지? 이파리가 싱싱해더라고요. 싱싱해요? 아, 싱싱하고. 그다음에 병치레도 않고. 그러면 수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 잡기에는 흰가루병이 많거든요. 흰가루병이나 균핵병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모두싹을 썼을 때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? 그러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. 지금 저 것이 수정하기 전에는요. 저 관주만 하려고요. 수정하기 전에는 관주. 앞으로 수정을 끝나면 수정이 지금 며칠 정도 정시오거나 수정을 며칠 만에 하니까. 그런 게 40일이요. 40일 있으면 수정하는데 수정 전에는 관주만 한다.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. 관주만 하고. 아니 꽃이 내가 다른 걸 써보니까 꽃이 걸렸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조금 써보기는 써봐요. 내가 이제 한 여기서 한 3m 정도 한번 옆면 시비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좋으면은 내년에는 하고. 그러면 보통 수정 전에는 몇 번 관주해? 한 3번 관주합니까? 그러면? 그러죠. 3번 정도 관주하고 수정 이후에는 그러면은 그 관주합니까? 옆면 시비합니까? 때는? 수정 이후에. 이후에는 저 옆면 시비요. 아, 옆면 시비. 100cc. 100cc. 한 마리 100cc 사가지고 보통 몇 번 정도 그 옆면 시비 하세요? 그래, 이제 후에, 그 수확 때까지 저 5번이요. 아, 5번 정도 옆면 시비 한다. 이 모두싹 그 제재로 농사를 거의 농약을 쓰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요. 해보겠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정식하고 13일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성장 그 수정 붙일 때 그다음에 그 이제 수확 근접 해가지고 촬영을 순차적으로 생육 기간별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사장님이 농약을 썼다고 하면 솔직히 농약을 썼다고 말씀해 주시고 농약을 나는 전에 안 했다고 하면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농약을 안 쓰고도 수박 같은 경우에는 관주만으로 해서도 연면 시비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을 우리 사장님이 해가면서 한번 생육 단계별로 한번 찍어보게요. 지금 PLS가 가장 그 문제인데 지금 농가들 기존의 농약을 뭐 정약만 쓴 것이 아니라 1.5배, 2배 이렇게 썼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다 그런 것이 규제가 되니까 농약을 아예 안 쓰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렇죠. 이 농법을 하면 우리가 PLS 걱정도 없고 당도도 올라가고 또 소비자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. 농약을 쓰니까 아무래도 당연히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성역 사용 단계별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죠. 해볼게요.